안녕하세요. 모든 걸 리뷰하는 여자 김은정입니다. 오늘의 리뷰 깔창 리마인드 인솔이라는 깔창에 대해서 오늘은 리뷰 한번 해볼게요. 도움말을 주실 커먼뉴 시리즈의 주인공 유해대포 라이더 모시겠습니다. 우!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류해대프로입니다. 많은 분들과 리뷰를 같이 했는데 류해대프로 라이더랑 같이 하기 제일 인기가 좋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왔어요 올해는 좀. 이게 이미지고 뭐고 사람들이 재밌으면 됐죠. 뭐 저는 그냥 뭐 그렇습니다. 파이팅. 리마인드 인솔이라고 써있고요. 발 여기 보이시죠? 발 모양. 저도 처음 보는 사실 브랜드였어요. 어떤 브랜드인가요? 자, 리마인드 인솔은 우리나라 제품은 아니죠. 뒤에 영어가 엄청 적혀있어요. 다 영어야? 뭔 말인지 모르겠어. 그래서 무슨 말인지 혹시 아세요? 몰라요. 저도 잘 모르는데 의료진들이 30여 년간 연구 끝에 나온 결과물이라고 우리가 좋아하는 트래비스 라이스나 여러 명의 프로들이 이 깔창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깔창에 보시면 파란 부분 있죠. 파란 부분이 힘을 돌아보세요. 이렇게. 하나 뽑아. 파란 부분은 말랑말랑하고요. 바깥에는 얘네는 까만 애는 딱딱해. 그래서 얘가 충격을 흡수해준대요. 파란색 조금밖에 없죠. 일반 모델 같은 경우에는 충격 흡수가 프로 모델보다는 조금 덜 하겠죠. 이 파란 부분이 전면으로 나와 있을 때 충격 흡수가 잘 된다고 해요. 똑같은 제품을 지금 사용을 하고 있어요. 몇 번 세게 많이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 발바닥이 아프진 않아요. 흡수된다 이거죠? 뒤꿈치로 꽉 찍었을 때. 아 무릎은 좀 타격이 있어요. 얘는 근데 발 깔창이니까 무릎이랑은 상관이 없을 것 같아. 그죠? 그런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이게 무릎까지 보호해주면 뭐 만능이지 뭐. 성형도 돼요. 이게 작아야 되는데 성형도 아니. 그건 비싸고 발열로 인해서 자가 성형이 가능한 제품이에요. 아 열 성형 같은 게 된다 이거죠? 그렇죠? 아. 내 발에 맞게끔. 그거 아세요? 모르지. 땀도 잘 안 나는 거? 모르는데? 몰라요? 안 써봤어. 아 뭐야? 나도 받았는데 너무 커. 발에 땀이 많이 나게 되면은 냄새가 나잖아요. 근데 그 냄새도 안 나게 준다? 이거 빨리 사야 돼. 난 좀 도움 봤어. 땀을 되게 많이 흘려요. 발가락 꽉 찌고 있는 거 아니야 맨날? 괜찮네. 좋아요 이거. 그림도 예사롭지 않은 그림이었어. 솔직히 발 모양이 이렇게 생기진 않았어요. 하트도 막 있어. 그러니까 눈도 있는데 여기. 거짓으로 죄송합니다. 단점도 있을 것 같아. 생기가 옆에서 보시면은 되게 많이 올라와 있죠. 발 가운데 부분이 부담스러워요 처음에. 여기가 막 아파? 툭 올라와 있으니까 닿지 말아야 할 공간인데. 아 그러면 좀 생소하겠네. 근데 이 아치 때문에 발을 더 잡아준다는 결론이 있어갖고 이걸 더 올려준 거래요. 아치 소프트. 아 나 알았어. 2번 아치 소프트야. 아는 단어가 나오면 되게 행복해요. 평발이신 분은 약간 불안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평발은 그렇죠. 좀 많이 아프겠죠. 권해주시고 싶은 분들은? 조금 탈 때 불안한 감이 있거나 발목에서 좀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분들, 등산하시는 분들도 쓰면 괜찮겠죠? 아, 스노보드에 관대는 건 아니군요. 그죠. 그렇게 치면은 익스트림 스포츠에 다 쓸 수 있잖아. 그죠, 다 쓸 수 있죠. 충격 흡수가 그러면 키포인트네 오늘은. 그죠. 발바닥 전체로 퍼져나가니까 뒤꿈치에 영향을 들미신다는 거죠. 좋은 깔창. 근데 우리는 막 나쁜 제품은 소개 안 해요? 나쁜 건 하면 안 돼. 아 그래요? 아 우리는 사명감 있잖아. 그런 거 되게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리뷰해주시는 선물해주신 간달프 호빅과 간달프 오늘 수고하셨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아는 단어 대빵 많아. 봐봐라. 셀프 포밍 아치 소프트 다 알아. 야 진지하게 공부하지. 아 인터넷 가면 다 한글로 돼 있다고. 미안해. 자꾸 이렇게 해 진짜.